와, 여기 볼트 매장입니다. 볼트 매장인데 找零件组，然后再去打编号了，去露天上面找。 아, 부스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볼트 매장. 아, 어저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실제 GBB라고? 네. 볼트에서도 GBB가 나오나? 어, 맞네. 오. 어, hello. 한번 쏴봐도 되나? 어, can I test? Of course. 오케이. 한번 찍어주세요. 와, 볼트에서 GBB가 나오는구나. 어, thank you. 오. 느낌이. 아, 볼트. 느낌 괜찮은데? 아, 연사. 오케이, 워터. 어때? 한번 쏴볼래? 느낌은 괜찮다. VFC랑 마루이랑 딱 중간 정도 느끼는데, 그렇게 막 세다는 느낌은 못 봤는데,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늘로, 하늘로. 총구 하늘로. 가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센 것 같진 않은데. 어. 잘 닦았다. 가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트리가 어. 확실히 반동이 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네. 신형인가 보다.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괜찮네.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M16 베이스. 야, M16이 아니네. 라이선스 다 있고 콜트 각인 다 있고. This is currently made by Tokyo Marine and Jackets. 아. But with the actually next year summer. 아, 내년 여름. Have our newest 4GAM product. 아, thank you. It's a new magazine based on MWS system. 마루이 시스템으로 했대. 도쿄 마루. 어, 탄창이고. 내년 여름에 나올 거라고 하네요. 어, 谢谢. 저거는 MK18. 요거는 전동. 요거는 이제 늘상 있는 것들. M4A1 DD. 이렇게 있고. 어, FN. FN 스카인데 짧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시제품인 것 같은데? 어, 3D 프린터로 뭐 시제품인 것 같네. 스톡이랑. 근데 나올 예정인가 보네요. 근데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 봤나? 이런 식으로 당색. 제가 오늘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정말 안 좋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볼트 B4A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시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MP5 시리즈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퀄리티는 뭔가 전동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에 시연해봤는데 이 색깔 되게 이쁘다. 약간 저 오디 색깔 비슷하게 해가지고 게임용으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내구성이 참 조금 아쉽긴 한데 초창기 버전은 내구성이 안 좋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MP5 바리에이션. 예. 볼트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는 MP5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M4들이 워낙 좀 식상하고. 근데 지금 저기 보면 볼트에서 GBB가 나온다는 게 되게. 노화가 아니네. 바이퍼가 돼 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볼트, 볼트 부스였습니다. 사이버건? 사이버건, HRT. 분장류. 이런 것들. 분장류 만들고. 분장류 만들어 팔고, 맞은편에는 라텍 부스. 라텍에 이런 GBB 트리거. 이런 것들. 라텍 거 사려고 하면은. 이게 엠랑용 잘라가지고 커버. 붙이면은 잘릴 것 같은데. 이런 데 붙이는 거 커버인데. 노바스케 전용으로. 아, 근데 이,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처음. 아무튼. 네. 여기 라텍 네. 모델 본 계시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 모델 분이 이렇게 그거 칼로 설명드려요. 그거 모델 분인가 손님인가? 아, 여기 어? 계신 분이야. 아, 계신 분. 그거네요, 그거. 리선티블. 그...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아, 그, 네. 네. 칼 들고 있네. 코스프레 하셨네. 레지던트 이블에. 셋에. 그런데 네가 얘기하니까 알겠네. 맞죠. 근데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라텍 부스가 북한 세 칸. 이런 식으로 총 들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아, 쏘리. 아, 예. 들어가서. 네. 이런 식으로 노베스케 모즐 옵션들 리시버 그리고 라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게 완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파나 마루이야 아 이거 이게 슬리지 말라고 이렇게 놓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살짝 뜨지?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렇게. 요즘은 진짜 URGI는 이제 거의 한물 가는 추세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 인기는 있으니까요. 그니까. 무난무난하고 또. 단점이 무난무난하다고. 그렇지. 그런 것들. M14 속꼽인가? 그거는 MK18. 다니엘 디펜스 각인까지. 각인 퀄리티가 깔끔하네요.